investing.com에서 전하는 글로벌 금융시장 마감 브리핑입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 주요 기업들이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가 소폭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투자는 꺼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이란의 영국 유조선 억류 사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WTI 유가와 브렌트유는 각각 1% 이상 올랐습니다. 또 나스닥은 0.7%, S&P 500은 0.3%, 다우는 0.1%씩 각각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요, 세계적인 석유 채굴 기업 중 하나인 할리버튼입니다. 이 기업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혹시 영화 007 시리즈나 미션 임파서블, 그리고 인셉션이나 다크나이트 등 할리우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명품 캐리어 제로 할리버튼은 기억하실까요? 1938년 세계를 누비고 다니던 사업가 얼 할리버튼이 항공기 기술자들로 이루어진 팀을 만들었는데요. 텍사스의 유전지대를 마음껏 누비고 다녀도 견딜 수 있는 만큼 튼튼한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명품 비즈니스 가방이 제로 할리버튼이죠. 이 기업의 2분기 실적이 애널리스트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9% 이상 급등했는데 이는 거의 3년 만에 하루 상승폭으로는 최대치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이 기업의 주가 전망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죠. 메모리 칩 시장의 재고가 예상보다 빨리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최근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수출 규제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이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마이크론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백악관에서 미팅을 할 예정인데요. 화웨이에 대한 부품 판매 금지에 대해서 의논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4%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소식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은행 로스캐피탈이 주가 전망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배터리 코스트와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과의 경쟁 때문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수요일 시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투자자들은 $0.41에서 주당 순 손실과 65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예상대로 올해 36만 대에서 4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은 디즈니 소식입니다. 디즈니의 실사 영화 라이온킹이 압도적인 흥행 1위를 달리면서 누적 수익은 단숨에 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2009년에 개봉을 했던 아바타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흥행 성공작을 차지했는데요. 국내에서도 개봉 5일 만에 누적 관객 200만 명을 돌파했는데 디즈니 영화 사상 최단 흥행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개봉 26일 만에 최고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었습니다. 이에 주가는 0.7%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investing.com에서 전하는 글로벌 금융시장 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